햄버거를 깔끔하게 먹으려면 뒤집어 먹으면 된다. 햄버거, 간단하게 한 끼 때우기 편한 음식이지만 은근히 먹기 까다롭습니다. 턱에 구멍 난 것처럼 소스를 흘리고 내용물을 떨어뜨리기 십상이죠. 종이로 잘 감싸고 먹어도 먹다 보면 결국 내용물이 다 쏟아져서 포장지 안에서 엉망이 돼버려요. 그런데 먹기 불편한 햄버거, 안 흘리고 먹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바로 거꾸로 먹는 거. 음식 먹는 방법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이렇게 들고 먹자. 광고만 봐도 그렇고요. 먹방 유튜버도 스펀지 친구들도 이렇게 먹습니다. 심지어 햄버거 가게 알바생도 이렇게 먹는다네요. 그런데 햄버거는 사실 거꾸로 뒤집어서 먹는 거라는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습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먹으면 내용물을 덜 흘리고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건데요. 원리를 들어보니 제법 그럴듯합니다. 햄버거의 위아래 빵이 다르게 생겼기 때문인데요. 위쪽 빵이 더 두꺼워서 마요네즈 같은 소스와 육즙을 더 잘 흡수하니까 상대적으로 덜 흘리게 된다는 거죠. 햄버거를 만드는 순서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빵을 올려놓고 아래쪽부터 재료를 하나하나 쌓아올리니까 아래쪽 빵은 이미 축축해진 상태가 돼요. 그 상태로 쥐고 먹다 보면 모양이 흐트러져서 더 먹기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또 햄버거를 과학적으로 먹는 방법에 관해서는 몇 년 전에 일본의 한 TV쇼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한 적이 있는데요. 무려 4달 동안이나 연구한 끝에 이 방법이 가장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햄버거를 잡을 때 새끼손가락을 내려 빵 아래쪽에 끼우는 방법이에요. 내용물이 쏟아져 흐르기 쉬운 아래쪽을 새끼손가락으로 받쳐주는 겁니다. 보통 엄지손가락을 아래 넣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위에 올라가는 형태로 햄버거를 잡게 돼요. 지렛대의 원리에 따라서 엄지손가락으로 쥔 부분이 중심점이 되고요. 햄버거를 무는 순간 반대쪽이 열리게 돼요. 내용물이 밖으로 나올 확률이 아주 커지죠. 자꾸 내용물이 쏟아지는 데에는 이런 원리가 숨어 있었군요. 새끼 손가락으로 뒷부분을 받쳐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햄버거가 그 벌어지는 것을 막게 돼요. 힘이 균형이 맞아져서 뒤가 열리지 않게 되니까. 햄버거를 먹는 새로운 방법, 효과 있는 것 같나요? 어색하긴 한데 확실히 덜 흐르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사실 먹기 불편한 걸로 따지면 이 분야 갑, 수제버거입니다. 수제버거를 깔끔하게 먹는 꿀팁은 없을까요? 포장 종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잖아요. 같이 커팅을 하셔서 잡고 그냥 일반 버거같이 기본적으로 흘리면서 먹는 게 수제버거라서 흘리시더라도 만족하시게 넣어드리는 편이라서. 아, 흘리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포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햄버거 먹는 꿀팁이 있으면 댓글로 좀 공유해주세요.